네, 오늘 증권사 키워드는 통신 인프라입니다. 다보링크인데요. 유한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. 와이파이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 시장 점유율 30% 이상을 확보한 통신 장비 솔루션 개발 판매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주력 제품은 뭐 AP 장비가 되겠고요. 현재 통신 3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업, 뭐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유한타증권에서는요. 우호적인 시장 환경과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또 전했고요. 메타버스와 디지털 뉴딜 등의 영역에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. 자,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종목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유한타 증권에서 뭐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내용은 굉장히 우호적이에요. 목표가 제시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게요. 제가 거기까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다보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와이파이 솔루션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 30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통신 장비 네, 제조 판매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. 사실 회사의 주력 제품을 일단 그런 와이파이 유무선 공유기고요. 현재 뭐 SK, LG, KT 이런 이제 통신 3사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기업이라든지 어떤 그 정부, 공공기관에 상대로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이제 정보화 시대에서 이 데이터 처리 기술은 사실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핵심 기술로서 굉장히 예.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. 이 다보링크의 최근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인 이 와이파이 6E가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굉장히 좀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급격히 늘어나는 어떤 데이터 처리는 물론이고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 상용화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좀 필수적인 통신 인프라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핵심이었던 이런 5G 업종이 좀 관심을 받았지만은 이는 와이파이와 공존하도록 어떤 설계된 만큼 이제 와이파이 관련 장비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같이 해볼 필요가 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증강현실 아니면 뭐 가상 현실 그리고 스트리밍 등의 어떤 상용화를 위해서 이런 와이파이 6E의 어떤 장비가 기업이라든지 그 공공기관 쪽으로 계속해서 좀 공급처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일단 와이파이 6E는 장점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5G만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.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요금은 훨씬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그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고요. 또 본격적인 매출 창출 효과는 이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2023년에 이제 기대감이 있다고 해서 그때 사면은 사실 좀 늦는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사실 미리 선반영 된다라는 어떤 사실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은 지금이 좀 매수 적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일단 기술적 자리 또한 현재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-50% 이상 하락하면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, 기술적 두 가지 다 적합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그 와이파이 최강 국가입니다. 그래서 네. 앞으로 이 디지털 산업화가 성장이 되면서 이 와이파이 산업이 망할 리는 저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또 정부의 어떤 인프라 투자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다보링크의 수혜를 계속해서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최근 이제 글로벌 이제 월평균 IP 트래픽이 이제 2020년도에 254 엑사바이트에서 지금 우리가 향후 4년 뒤 2025년까지 봤을 때 400 엑사바이트까지 지금 늘어날 전망입니다. 근데 이거 평균치로 따지면 연평균 한 11%의 성장률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또 핵심 요인이 사실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비량 증가 때문입니다. 요새는 뭐 사실 스마트폰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만큼 수기라는 게 많이 없어졌죠. 그래서 네. 이 산업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일단 그 시기적인 겁니다. 네,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비대면 업무 환경으로의 전환이 됐다라는 점인데 이에 따라서 인터넷 사용량이라든지 와이파이 사용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육 쪽 그리고 의료 쪽 헬스케어 쪽으로도 굉장히 좀 다양한 영역들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에 따라서 뭐 통신 3사나 뭐 정부 쪽에서 이 통신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들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
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또 한 가지 이제 좀 큰 것 좀 말씀드리자면은 내년에 이제 2022년에 이제 디지털 뉴딜 추진을 또 하죠.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. 거의 18조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정부 정책으로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또 정부에서 현재 가상 융합 기술을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뭐 6대 사업에 이렇게 좀 산업에 좀 어떤 그 시범을 좀 구축할 계획이라고 조금 하는데요. 그 6대 산업이라는 게 이제 제조, 의료, 건설, 교육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쪽으로 확산시키는 만큼 당연히 다보링크의 와이파이 6E도 굉장히 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2022년에서 23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적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안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보수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좀 접근을 하셔도 좀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사실 메타버스 쪽이랑도 지금 엮이고 있는 건데 인프라가 결국 나왔잖아요. 메타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통신 장비주들도 좀 도움이 될 것이다. 결국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도 결국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떠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? 맞죠. 그래서 네, 그래서 다보링크도 그런 부분으로서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겠네요. 살짝 뭐 그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다보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이노텍보다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와이파이 6E에 대한 어떠한 장비 관련주로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하지만 수혜 온기는 받을 수 있는. 그렇죠. 그래서 분야는 아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카테고리는 같지만은 분야는 다르기 네. 때문에 뭐 LG 이노텍도 좋지만은 다보링크도 조금 담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변동성이 다릅니다. 맞습니다. 네. 워낙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관점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제가 좀 많이 잡아드릴게요. 내년까지 본다 했을 때 충분히 4,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년까지 봤을 때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.